네, 김행합니다. 얘네 DJ 또 못 나온대. 왜 또? 어젯밤에 상태 좋았잖아. 그러니까 오늘은 안 좋을 차례지. 걔가 몸이 안 좋은 것 같대. 그래도 걔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? 실제로는 푸탈라이보다 세 살이나 더 많던데. 그 집 걔라고. 녹음은 미룬다 치고 생방은 어쩔 거야? 대타구 해? 아니야, 데리러 가야지. 데리러 오란 거잖아. 맙소사, 어디서 온 거야? 시크릿 가든. 거기가 혹시 강남역 뉴욕제과랑 조은행 사이에 있었니? 이상해? 아름다워. 대신 나 아는 척하지 마. 많이 안 좋아요? 강아지 기분이 어떻게 안 좋은데요? 그걸 모르니까 같이 있어줘야 한다는 거잖아. 그러면 방송국에 같이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. 녹음 때는 같이 데리고 들어가고요. 생방 때는 태희가 봐줄 거예요. 태희가 걔랑 되게 친해요. 잠깐만요. 해봐 그 개소리. 혹시 차 가져왔어? 근데 갑자기 치과는 왜? 예약해놨는데 귀찮아서 안 갈까 했거든. 근데 운전할 사람 생겼으니까 뭐. 웃기는 알약 먹었니? 이딴 상황에서 왜 웃어? 그렇다고 울 순 없잖아. 왜? 한강 넘칠까봐? 아니, 서로 지칠까봐. 어. 라임이 맞았어. 잘한다! 어구, 어구, 우리 애기 많이 기다렸어요. 엄마랑 가는 거야? 다들 어딨어? 아직? 너 거기서 빼내려고 뻥친 거야. 나 그 여자 싫어. 뭐가 그렇게 겁난데? 지 아들 네가 어떻게 할까 봐? 웃겨. 그게 이모는 걔 외할아버지 병원? 그거 네가 욕심낼까 봐? 병원만 가면 기절하는 네가? 너 같아도 남편 없이 혼자 나와서 키운 아들 북적북적 좋은 집안에 장가 보내고 싶지 않겠어? 난 이해되는데. 네가 더 재수 없어. 너 막 났니? 재수 없다는데 왜 실실 웃어? 그럼 이번엔 박효신의 바보 들어볼까요? 김신영님이 신청하셨어요. 말미잘이지? 어. 미리 말 못해서. 원하는 게 뭐야? 말미잘 먹다? 아님 둘이 레코드실에 가둬놓고 밖에서 문 잠가줘? 고마워. 진짜로 묻는 거야. 네가 말미잘 나쁜 놈이라고 울고 불고, 내가 말미잘 촉수를 잘라버린다고 밤새 욕하고, 근데 그 다음날 네가 말미잘 손붙잡고 나타나서 우리 다시 만나, 근데 너 어제 우리 오빠한테 너무 심하게 말하더라? 그런 상황 되면 난 한 개밖에 없는 친구가 없어지는 건데 그러긴 싫거든. 그런 건 아닌데. 어제 선배가 나 없으면 안 된다고. 나 그 말을 왜 또 믿고 싶지? 아닌 거 알거든? 그것도 모른다. 나 진짜 바보거든? 만나는 동안 선배한테 정말 쓸모 없었어. 나 선배 생일 선물에 뭐 해줄게? 생일이니까 같이 있자. 좋은 데 가자.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가만 두는 거.
오늘은 술 안 마실 거지? 그래야지. 원치 않는 시체 접촉. 네, 전화해. 가보겠습니다. 네. 네가 가야 지훈 선배가 가. 넌 괜찮아? 나 한 잔도 못 마셨거든요? 누구 때문에? 저거 웃겨 안 웃겨? 저 가로등이 왜 웃겨? 얼른 타. 가.